계속해서 20회 대한민국전의 예술상, 시상식전의 예술발전 공로상, 사회봉사상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자문위원이신 윤대호님과 중저음의 가수로 사랑을 받으시죠. 가수 박진도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진도씨.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윤대호님 함께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대단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 가수 유지영씨, 그리고 박선영씨, 명희씨, 한소라씨, 김상국씨, 정지현씨, 이영재씨, 신나람씨, 김태성씨, 윤지영씨 이상 10분이 또 수상을 가졌습니다. 네, 노래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요즘 엄마의 가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유지영씨가 드로피와 함께 꽃다발을 전달받았고요. 네, 언제나 밝은 웃음이 참 예쁜 우리 가수 박선영씨 축하드립니다. 그 옆에 우리 명희씨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박수도 나누시고 축하의 말씀도 나누시고. 자, 우리 가수 한소라씨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수이자 또 연예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상훈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정지현님,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 박진도씨가 참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후배 가수분들에게 따뜻한 호응과 악수를 나눠주시네요. 자, 이영진님,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공주에서 연예예술 발전을 해주시고 계신 신나나 축하드립니다. 그 옆에 김대성님도 축하드리고요. 네, 여러분의 봉사에 박수를 보내고요. 대표로 김상욱 씨께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아, 오늘 연예예술상, 사회봉사상 정말 뜻깊은 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오늘 수상하신 가수분들이 구준열, 저준열 다 지키고 사회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즐거움을 주는 데 봉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가수가 여러분들보다는 정말 전선에 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박수 한 분 쳐주시는 게 상당히 힘을 줍니다. 우리 가수들은 어디라도 달려가서 여러분들 박수를 봉사하기 때문에 달려가서 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가수들 앞으로 경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늘 일상이 똑같이 겹치고요. 또 허탕한 곳에 노래 한 곡이 큰 흥이 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전환과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